네, 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편의 정과장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도 좀점 뽑고 얼굴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면도도 좀 제대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모차르트의 터키 행진곡으로 그 제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피아노를 배운 지 벌써 거의 1년 다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콩쿠르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 이거를 다 하는 건줄 알고 계속 연습을 했었는데, 다행히 요번 주 저기 일요일까지 이제 그 연습한 거를 이제 그 과제를 제출하면 돼가지고, 아, 다행히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내일까지 하는 줄 알고, 아우, 막 은근히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피아노를 치는 거랑 콩쿠르를 대비해서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은 약간 이제 여유가 있는 바람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너무 그 콩쿠르에 나가는 데만 너무 집중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오늘은 평소에 제가 즐겨 치는 피아노 곡을 한세 곡, 네곡 정도를 연달아서 한번 편한 기분으로 이건 그냥 틀려도 상관없이 근데 최대한 뭐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풍의 곡들이어가지고 그냥 기분 전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좋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 오늘 저기 심신을 조금, 예. 그래서 이제 저녁이라서 제가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끊고 다시 이제 이어붙일게요. 네.
네, 이제 연속으로 몇곡 같이 쳐봤는데요. 이제 맨 마지막에 한게 이제 제가 콩쿠르 나가는 토끼님 곡인데, 아직 매끄럽고 그러진 않아요. 되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이 손가락이, 제가 20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네 번에 제가 쉬는 살인데, 이 손가락이, 아, 막 그렇게 연습을 해도, 이 손가락이랑 손목이랑 이걸 이렇게 하려면 그 한홍이라는 그 연습 교재가 있어요. 앞부분 제가 한홍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요즘에 잘안 하는데 그 앞부점, 뒷부점, 레가또, 스타카토 이거를 엄청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하는데도 막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아직 며칠 시간이 더 있어가지고 지금보다는 더 깔끔하게 연습해서 토킹이 진 곡으로 제가 콩쿨 나갑니다. 예,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